오늘은 일본 방송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즐겨 보는 일본 방송은 티바라는 일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로도 검색되니까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방송된 거를 그러니까 공중파를 재방송 해주는 방송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리가 관심사다 보니까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사 경영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 다큐멘터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제일 즐겨보는 사이트는 캄브리아 궁전 요거랑 그리고 유메노 갓다치 그리고 가이아노 요아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유명한 사장이나 이렇게 경영자들 취재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뭐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거든요. 요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송은 요거고 그리고 가이아노 요아케 그러니까 가이아의 새벽이라는 방송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뭐 새로운 뭐 혁신이라든가 요거를 뭐 소개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메노 갓다치는 음식하고 개인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었는데 주로 음식에 관련된 영상이 주로 나와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기 보면 드라마도 볼수 있고 버라이어티도 볼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일본어가 안 되셔도 그냥 일본 방송 한번 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뭐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으면 뭐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제가 캄브리아 궁전을 여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X라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는 무료로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보는 것을 차단시켜 놨거든요. 그거를 일단 뭐 보기 위해서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VPN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지 않아도 일본 같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VPN 무료 VPN을 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 이더 VPN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게 무료라 가지고 조금 뭐 일단은 돈이 안 된다는 점에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고 지금 제 컴퓨터는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VPN을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VPN 게이트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하고 지역에 가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뭐 타일랜드 여기 보시면 러시아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한국도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재팬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재팬에서 여기서 서버를 선택하는데 보통 서버를 선택하실 때 라인 스피드하고 핑을 주로 핑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스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고 핑이 없으면 없을수록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괜찮네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 동의 누르시고 오케이 누르시고 이게 가끔씩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서버를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놔두시고
일본 방송 여기 아까 전에 여기 X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F4번이나 여기 위에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뭐 앙케이트 조사인데 요거는 없애주고 이렇게 해주면 일본 도시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일단은 멈추시고 이게 아무래도 서버를 우회하기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속도가 조금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다시 V펜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여기 커넥트 된 거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접속할 때는 일본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한국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터넷 속도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화질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 자기가 화질을 조정할 수 없는데 점점 이렇게 선명해질 겁니다. 예.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티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뭐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언제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실시간 방송보다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본 뭐 경제나 아니면 요즘 어떤 시장 조사 차원에서도 볼만한 자료가 가끔씩 나오니까 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